이번 주 초에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2014년 가자전쟁 이후 최대 규모였는데요. 최강의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짧은 시간에 공격이 집중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사흘 만에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미국이 이슬람 금식기도 기간인 라마단이 끝난 이후에 중동 평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서 중동 지역에 또다시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5월 4일부터 시작돼 30시간 동안 계속된 가자지구의 공격으로 700여 개에 달하는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은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시민 4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당해 치료를 받았고 가자지구는 시민 3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충돌의 발단은 토요일 오전 가자지구 내에 있는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의 저격수가 가자 국경 철책을 순찰하던 이스라엘 군인에게 총격을 가해 두 명이 부상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공군이 즉각 보복 폭격을 하자 하마스가 합세해 이후 30시간 동안 700여 발의 로켓 공격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로켓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남부 주민 100만여 명이 대피했으며 남부 주요 도시인 부엘세바, 아시도드, 아시켈론의 병원과 집, 그리고 공장에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에서 제조 혹은 밀수하는 로켓과 미사일들은 모든 이스라엘 도시가 사정거리 안에 듭니다. What we know is that the rocket landed just 10 meters behind me. This is a larger rocket with more explosive device, a larger warhead. Anyone who'd been out in the gardens, in the areas, in the streets would have been killed. And therefore we can see that it's a direct threat on the population. A few minutes ago, we received a report of a rocket which hit the factory behind us. We received within a few minutes with EMTs, paramedics, motorbikes and ambulances. We evacuated two critically injured patients, one seriously injured and one suffering from stress symptom.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은 미국, 유럽 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테러 조직으로 규명한 단체로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테라비브 북쪽 마을로 로켓을 발사해 일가족 8명이 부상당하게 한 것도 이 테러 조직입니다. We see that the PAJ is actively trying to drag everybody, Hamas, Israel and themselves, into a significant escalation. And our message to Hamas is that we hold Hamas accountable for every act of aggression from Gaza Strip to Israel. 전 세계 미디어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임신부와 18개월 아기가 죽었다는 보도를 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사망 원인은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규명됐습니다. That was not caused by Israel. It was caused by the use of weapons by a Palestinian terrorist organization. We have struck the targets precisely with minimal collateral damage. 라마단 시작 전날 극적으로 이루어진 휴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독립기념일과 다음 주 개최될 유로 비전 대회를 위해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극단적인 선택이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붙었던 불은 잠시 꺼졌지만 전면전의 위기는 단지 며칠 연기된 것뿐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켈론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